여러분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여기는 썬룸입니다. 썬룸. 제가 지금 진행하는 잡에 썬룸 타일이 있습니다. 제가 썬룸에 타일을 깐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요즘에 타일 작업이 없습니다. 거짓 라미네이트 깔고 하는 바람에 썬룸에다 타일 까는 경우는 집주인이 되게 좋아해서 타일을 그런 경우 아니면은 썬룸에 타일 까는 경우는 요 근래에 한 번도 없었어요. 정말 한 썬룸에 타일 깐 지 한 2, 3년? 모르겠습니다. 5년도 됐나 더 된 5년까지는 안 됐겠죠. 요즘에 라미네이트 이 제품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썬룸에다가 차가운 타일을 거짓 안 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타일 잡이 썬룸에 까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. 근데 오늘 이번 잡에 모처럼 썬룸이 있어가지고 자 타일을 작업을 지금 뭐 절반은 좀 못 간 것 같아요. 오늘이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. 자, 타일은 12x24인데 합 브릭 하프로. 지금 벌써 밖은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춥네요. 조금 살짝. 자,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, 자, 하여튼, 토요일, 일요일 날은 쉬고, 월요일 날도 다시 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